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제20차 국가주 성령대회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회 공식 일정은 국가주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님이신 한승주 스테파노 신부님의 개회소망과 국가주 성령쇄신봉사회 봉사자 및 고개분당의 성령기도의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스테파노 신부님, 개회를 선언해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선언자 성당에서 제가 인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주 6개 건당이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성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성령 안에 푹 빠져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러한 인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데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풍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차 국가주 성령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쓰셨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함께 좋은 은총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강사 신부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국가주 성당 신부님들 함께 있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오시겠지만 미리 오신 신부님들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크라멘토 본당 주지 신부님 칠비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가주성당 6개 성당의 최고 형님이시고 우리 북가주성당 사제 회의에 대들보이신 우리 오클랜드 김가비아 신부님. 네, 언제나 우리 북가주 사제에 힘이 되고 또 무엇을 하든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사목생활을 하면서 서포트해 주신 우리 몬트리의 그 최심원 신부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저는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그 북가주 모든 교우분들 또 성령 안에서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또 용기를 희망을 불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에서 시부님 오래간만에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고생하고 다니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부님께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모습 집 나온 지 한 달이 다 돼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참 불쌍하신 분이신데 어쨌든 그래도 신부님의 얼굴에서는 그 성령의 그 빛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 또 좋은 시간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는데 어저께 자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신부님께 죄송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 차동엽 신부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 오히려 신부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돌직구로 예, 우리 차동엽 오브레토 신부님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